이어서는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6857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무주택자입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또 신도시에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부동산 재테크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님께서 긴밀한 상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도시에 대한 궁금증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신도시 자체가 이제 그 가격 상승에 또는 재테크에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도시에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재테크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제 4개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과천에 과천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에 교산지구가 있겠고, 그다음에 남양주에 왕숙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이제 계양지구가 있게 되겠는데요. 위치나 입지상 이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과천의 과천지구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시면 한 47만 평에 한 7천 채가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좋은 이유는 일단 서울에 대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바위역 네, 근처로 해가지고 기존의 입지가 벌써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4호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 사당역까지 금방 또 도달할 수 있겠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입지하고 있는 곳 자체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천 자체가 어쨌든 중광남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지는 훌륭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 입지에 대한 내용도 보셔야 되는데요. 미래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박을 이제 그 복합 환승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입니다. 센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GTX B노선이 이제 깔려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B노선이 아니고요. C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C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복합 환승센터가 되고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되겠죠. 거기다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치나 입지상 내용으로 보면 과천이 과천지역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대부분이 세 가지 요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도시라는 측면하고 두 번째가 교통망입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대부분이 업무 단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훌륭하다 볼 수 있지만 특히 이제 과천의 과천지구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입지나 내용상 갖춰진 입지에다가 GTX 신호선이 들어와서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업무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를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투자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지역에 있으면 제가 분양에 대한 관심을,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은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보다는 가격이 저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분양을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청약통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도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정의된 필지에 대한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필지 분양입니다. 토지에 대한 필지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필지 분양에 대한 경쟁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진행됐던 부분 생활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 한 1,800대일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신도시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필지 분양에도 자금이 좀 되신다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도시가 들어야 되면 아무래도 신설 철도망이 이제 되게 됩니다. 신설 철도망이 지어지게 되면 신설 역세권 주변으로 어쨌든 부동산 뭐 토지가 됐든 또는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아무래도 역세권 관련되는 부분의 토지나 아파트는 오르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실제로 우리가 이 지역 내죠? 이런 신도시 지역 내외에 있는 기본적인 토지에 대한 관심은 또 가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로망이 새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도로망 주변으로 해서 정리되는 어떤 토지를 가지시거나 또는 구역 내에는 경공모의를 통해서 가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많은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재테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